헌대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? 헌대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? 안녕하세요. 오늘 할 거 소뚜껑으로 쭈꾸미 목살 볶음을 할 거예요. 쭈꾸미 목살 볶음. 쭈꾸미 손질부터 해야겠죠. 쭈꾸미 손질? 쭈꾸미 양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목살을 넣을 거예요. 목살을. 쭈꾸미는 가볍게 이것만 샀어요. 빠르게 내장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부엌이에요. 부엌. 쭈꾸미 손질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보이시죠? 대가리거든요. 대가리. 대가리를 구멍 넣는 곳 있어요. 구멍 넣는 곳. 여기다 엄지를 넣고 이제 뒤집을까? 이거를 다 이제 다 뽑으면 돼요. 이건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눈이 있죠. 눈. 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칼집 윗부분에다 칼집 그냥 내주면 이제 눈깔이 이제 뒤로 까면 나오거든요. 안 나오네. 징그러. 제 눈깔도 제거했고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빨판 이제 다리 쪽 안쪽 보면 이빨 있어요. 이빨. 이빨 부분도 살짝 해놓으면 이제 이빨 나오거든요. 이빨 제거 끝. 한번 씻어주고 쭈꾸미 하나 완성. 그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이거 빨판에 보면 빨판 같은데 보면 그거 있거든요.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해야 되는데 밀가루가 없어서 오늘 부침가루. 그 다음에 이제 소금. 이거 빨래하듯이 한번 빨아줘요. 물. 물로 헹구면 돼요. 이제 이제 쭈꾸미 데치고 내려갈 거거든요. 제가 빨리 준비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 쭈꾸미를 한 30초 정도 데칠 거예요. 30초 정도 그래서 살짝만 데치면 되니까 쭈꾸미 데치는 것만 부엌에서 하고 야외에서 할 겁니다. 오늘 소뚜껑으로 볶음 요리를 할 거예요. 볶음 요리. 아 진짜 뭘 범죄자 같이 생겨. 이렇게 착한 얼굴이요? 범죄자 같이 생길 수가 있나? 이 뭔 개소리야? 얼굴을 치우면 뭐 하라는 거지 지금?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? 불부터 피우겠습니다. 오케이. 잘 됐어? 잘 됐나? 먼저 빨리. 아하 손가락. 아니 나 원래 색깔이 이거야. 왜 그래? 이걸로 닦은 거야.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옆에서 이야기하자. 강아지랑 어떻게 소통해? 먼저 하기 전에 양파, 양배추부터 먼저 쓸고 대파 썰고 이제 양념장 만들 거예요. 양념장. 양파. 아! 장갑을 안 꼈네. 그리고 이거 진짜 비밀인데 저 유학파예요. 유학파. 외국에서 요리했어요. 요리. 그다음 양배추. 집에 있을 때는 양배추 안 해도 돼요. 양배추. 오케이. 저희 그 뭐야 양배추가 남아가지고 양배추 그냥 쓰는 거거든요. 이거는 이제 어슷 썰기. 야채 준비 끝. 아 양념장 하기 전에 뒤집어서 고기
거기도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두꺼워가지고 칼집 한 번씩 넣을게요. 이제 양념. 고춧가루 4숟가락 정도. 굵은 고춧가루고 이게 고운 고춧가루거든요. 이거를 전 두 번씩 넣을 거고. 1번, 2번. 이거는 설탕 2번. 그 다음에 고추장도. 봉춘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, 봉춘이님, nope. 감사합니다, 형님! 감사합니다! 아! 가자! 트월킹, 트월킹 해줄게, 트월킹. 방구석 여포님이 별풍선 28개를 선물했습니다.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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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! 먼저 고추장은 4번. 올리고당 한 스푼. 미향한 3번. 간장 2번 정도. 그 다음 참기름. 참기름은 1번. 후추! 이거 비벼주면 끝! 이제 약간 한번 맛 좀 봐볼게요. 먼저 쭈꾸미. 쭈꾸미에다가 먼저 양념 약간 재워놓을게요. 이건 이따 대파랑 같이 넣을 거라서 대파에다가 넣어놓을게요. 이 고기도 한번 양념에 묻혀주는 게 좋거든요. 이거 이제 묻혀놓고 솥뚜껑 올리고. 솥뚜껑 올리고 먼저 야채. 다진 마늘도 넣을게. 다진 마늘. 그 쭈꾸미는 이따가. 살짝 이제 물, 야채에서 물 좀 빠지게 물 약간만 두를게요. 쭈꾸미는 지금 바로 넣으면 맛없어져요. 다 익었을 때 마지막에 한 번만 데치기만 할 거거든요. 그래야지 진짜 맛있어요. 오, 맛있는 냄새 나요. 맛있는 냄새 나요. 고기만 살짝 익히고 이제 쭈꾸미 넣고 마지막에 야채 넣고 먹기만 하면 돼요. 이제 다 했어요. 쭈꾸미 아까 재워놨던 거 지금 넣고 한번 볶고 야채 넣고 비비고 불 빼고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요리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. 맛있어, 맛있어. 쭈꾸미. 와, 쭈꾸미 진짜 크다. 쭈꾸미. 고기 비계가 더 많아요. 딱 진짜 딱 매콤하고 딱 맛있어요. 지금이
쭈꾸미. 근데 이거 비주얼은 지리죠? 쭈꾸미. 고기 맛있다. 갑자기 왜 또 탈북자라 그래요? 저 탈북자 아니에요. 와, 고기가 진짜 맛있다. 제가 음식을 진짜 많이 먹으면 그렇게 먹겠는데 이것도 한 밥 3인분 정도 돼요. 아까 칼집 냈던 거 잘 들어갔죠? 와 진짜 장난치고 진짜 맛있다. 아 배불러. 임대 받을 건데. 예 이런 족 같은. 제가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가지고. 저건 이따가 저녁에 먹겠습니다. 아 배불러 이제. 오늘 진짜 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또 오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인기스타 긴 구독과 좋아요 많이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오케이!